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4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1위 통신사 EN그룹이 공개한 아메카는 지난 2022년 첫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특히 인간처럼 기분에 따라 표정을 짓고 지능 높은 대화까지 가능합니다. 인간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메카는 가장 행복했던 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내가 활성화가 됐던 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인생을 처음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색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의 다양한 질문에 재치 있게 답변했습니다. 아메카는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아메카 머릿속에는 17개의 모터가 탑재됐습니다. 세밀한 표정이나 행동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운영체제는 제작사인 엔지니어드 아츠에서 자체 개발한 트리티움을 사용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국어 설정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와 SW 모두 모듈식으로 구성돼 있어 업그레이드가 쉽고 팔 또는 머리만 독립적으로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